마음을 네가 알아달라는 것뿐이야.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돼.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나 멀리하지 마. 물론 내가 그러라고 내버려 두진 않겠지만. 현우야, 널 잃고 싶지 않아. 걱정하지 마. 그런 일은 없어. 내가 널 잃지 않을 거니까. 그렇지만 현우야, 여기까지만 하자. 내 마음 받아달라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. 내가 네 옆에 있는 거 기억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? 됐어, 얘기 그만하자. 그만하고 가서 커피 마시자. 없어 엄마. 야채도 씻는다면서? 응, 쌀도 씻고. 아휴, 일이 얼마나 많겠어. 엄마 걱정 마. 나 옛날에 조미선 아니야. 엄마 딸을 믿어. 알았어. 내일 날씨 추워진다니까 옷 두껍게 입고 나가. 그리고 고무장갑 안에 면장갑 꼭 끼고. 엄마의 노하우를 나한테 전수하는 거야? 저 힘들면 찜질방에 다녀와. 아, 아니야 엄마, 얼마나 했다고. 맛있지 니들? 응. 다 많이 먹어. 너무 맛있어 이게. 아유 얘, 아직 저녁 안 하니 빨리 저녁 좀 해라. 아유 속이 허전해서 안 되겠다. 할머니 군고구마 잡수세요. 아유 아유 싫다. 나는 따뜻한 밥해서 김장김치하고 먹을랜다. 아유 돼지고기 삼겹살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찬값도 애끼니 네 엄마가 할 일도 없고. 아니 이왕이면은 삼겹살 좀 해먹자고 하시지.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아,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 않니? 아, 네가 살림을 워낙 빡빡하게 하는데 솔직히 자격지심도 있고. 엄마가요? 그래, 내가 워낙에 자존심이 강해서 아닌 척은 한다만 뭐 내가 보태주는 게 없으니 속으로야 그런 생각이 있지 왜 웃겠니? 그런 마음이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. 어이, 너 시장 가는 거야? 돼지고기 사러? 가야죠.